산중턱 연못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? 산을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작은 연못이나 호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기도 하죠.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. 바다나 강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물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.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 뚜벅뚜벅 걸어 등산을 해서 공기도 좋고 물맑은 이곳으로 온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? 산 중턱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고 몇 가지 가설만 존재할 뿐입니다.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기도 하는 토네이도는 우리나라에서 용우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물 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실제로 2021년 텍사스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린 물고기가 마을에 떨어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. 일부의 전문가들은 산 중턱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토네이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아주 우연히 연못에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. 물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.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넘치게 되면 산 중턱에 있는 연못과 아래에 있는 연못이 연결되기도 합니다. 일부의 전문가들은 바로 이때 아래에 있는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힘든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일부의 전문가들은 산 중턱에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유는 새가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새가 다른 연못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물고기의 알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. 이후에 사냥을 끝낸 새가 이동을 하다 똥을 쌌는데 그 똥에 알이 섞여서 나왔고 그 알이 마침 또산 중턱에 있는 연못에 떨어져 그곳에서 물고기가 부화하게 됐다는 것이죠. 헝가리의 생태학 전문가 아담 로바스키스는 새가 물고기의 알을 먹은 뒤 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그는 청둥오리에게 잉어와 붕어의 알 각각 500개씩을 먹였고 이후에 청둥오리의 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잉어의 알 8개, 붕어의 알 10개를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알을 수족관에 넣어 부화시켜봤는데 18개의 알 중에서 한 마리의 잉어와 두 마리의 붕어가 부화했습니다. 즉 실제로 새가 물고기의 알을 먹고 연못에 똥을 쌌는데 그 똥에 알이 섞여 있었고 이후에 연못에서 물고기가 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1000개의 알에서 3마리가 부화한 것이라면 확률이 너무 낮은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한번 알을 낳을 때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를 낳는 데다 청둥오리 말고도 다른 새가 알을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능성은 꽤 높은 것이죠.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정리하자면 산 중턱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 이유는 새가 물고기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,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